안녕하세요, 날라리 여러분들. 남자친구 속옷 뺏어입기가 취미이자 특기인 하늘여행자 수지입니다. 오늘은 비행기 칵핏 안에 기장과 부기장 사이에 놓여있는 콘솔 박스에 있는 동그란 휠이죠? 이 트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러분, 비행기가 고도를 유지한 채로 쭉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밑으로 잡아당기는 힘인 중력과 그리고 비행기를 위로 잡아당기는 힘인 양력이 서로 같은 힘의 크기로 하지만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해야 이게 위로 가거나 밑으로 가지 않고 쭉 고도를 유지한 채로 비행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비행기의 중력과 양력이 조금이라도 삐끗하게 되면 비행기의 노즈가 갑자기 위로 올라가거나 밑으로 내려가거나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행기를 디자인하시는 분들이 이 꼬리 부분에 호리존털 스테빌라이저를 발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센터 오브 그래비티, 무게중심을 센터 오브 리프트, 양력 중심보다 살짝 앞으로 해서 이 힘이 하나, 둘, 셋, 세 군데에서 이렇게 밸런스, 균형을 맞춰가지고 비행기가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디자인을 하였어요. 그럼 비행기가 조금 더 안정적이겠죠? 이 Center of Gravity, 무게 중심의 위치는요, 사람을 어디다가 얼만큼 실었는지 그리고 짐을 어디에 얼만큼 실었는지에 따라서 무게 중심이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양력 중심인 Center of Lift의 위치는요, 비행기의 윙의 한 부분에서 작용을 하는데요, 비행기의 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Center of Lift는 조금 더 앞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Center of Gravity와 Center of Lift 그리고 꼬리에 작용하는 Downforce 이 세 가지의 힘이 균형이 맞아야 비행기가 고도를 유지한 채로 쭉 가게 되는 거겠죠? 결국 파일럿은 비행기의 무게와 그리고 짐을 어디에 실었는지 비행기 로딩에 따라서 이 Control Column, Control Yoke를 잡아당기거나 밀거나 하는 힘을 계속 끊임없이 가해야 되고요. 엘리베이터 트림은 이 파일럿이 원하는 압력을 만들어줘서 파일럿이 계속 끊임없이 잡아당기거나 밀거나 하지 않고 비행을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트림은 효자예요, 효자. 그럼 이게 과연 어떤 방식으로 작동을 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스테빌라이저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스테빌라이저를 끝부분을 접은 게 이게 엘리베이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끝부분을 또 반대로 접은 게 이게 트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비행기에 여러분이 비행기에 끊임없이 엘리베이터를 위로 잡아당겨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계속 잡아당기는 대신에 이 트림을 밑으로 이렇게 해주면 공기가 이렇게 오면서 여기 이미 구부러져 있으니까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위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트림을 사용을 하면 이 엘리베이터가 위로 이렇게 하는 이 힘을 없애줄 수가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이 끊임없이 이 비행기의 엘리베이터를 밑으로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반대로 트림을 이렇게 위로 올려주면 공기가 오면서 얘를 밀게 되고 엘리베이터가 자동적으로 밑으로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계속 밀어줘야 되는 힘을 없앨 수가 있겠죠. This is going to your mom, by the way.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주저없이 좋아요 그리고 밑에 코멘트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비행 관련된 영상, 설명 영상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파일럿의 꿈을 안고 캐나다로 항공 유학을 오시려는 분들이 캐나다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제가 파일럿 멘토링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파일럿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마련했어요. 파일럿 홈스테이 프로그램은요, 밴쿠버로 항공 유학을 오시는 학생 파일럿과 그리고 현지 캐나다 현지에서 비행을 좋아하시고 비행을 취미로 삼고 있는 캐나다 로컬 파일럿
곳을 연결해주는 그런 홈스테이, 파일럿을 위한 홈스테이 프로그램입니다. 이왕 캐나다에 항공 유학을 받으러 오시는 거라면 완전 생판 모르는 사람과 그리고 라이프스타일도 다르고 관심사도 전혀 다른 그런 사람들과 룸쉐어를 하면서 사느니 비행이라는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파일럿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어도 배우고 그리고 항공 관련한 지식도 배우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이렇게 항공 교육, 항공 유학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내면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파일럿 홈스테이 프로그램 신청이라는 제목과 함께 간단한 자기소개, 그리고 파일럿이 되고 싶은 이유, 그리고 연락처, 항공 유학 희망 날짜 아니면 달을 적어서 이메일 주소 flywithsuji@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메일 확인 후에 답메일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밴쿠버에서 생활할 수 있는 좋은 숙소를 마련하는데 제가 꼭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guys. Thank you so much. Bye bye.